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정주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흥미로운 좀 기사를 봐서 그 기사를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요게 이제 네이버 메인에도 올라가 있고 한 기사인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옛날에 의과대학 학생 때 생각도 나고 하면서 이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이틀 보시면은 4인 가족, 간암 걸려 줄줄이 사망. 원인은 나무젓가락에 있었다. 나무젓가락을 교체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대만 링커우 장궁병원 임상독성학과 수간호사인 탄던즈는 최근 한 의학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무젓가락을 자주 세척하거나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그러면서 2013년 중국에서 4인 가족이 연쇄적으로 간암에 걸려 사망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던 나무젓가락 등 여러 조리 도구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고,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 증식이 확인된 것이다. 아플라톡신은 주로 쌀, 옥수수, 땅콩 등 곡식을 오염시키며 현재까지 알려진 곰팡이 독소 중 발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량의 아플라톡신을 단기간 내에 섭취하면 급성 중독증에 걸려 출혈, 구토, 설사와 장기 손상을 유발한다. 주로 영향을 받는 장기는 간이다. 과거 인도에서는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옥수수를 먹고 급성 중독을 보인 100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2010년에도 중국의 일가족 9명이 이 독소에 중독돼 숨졌다. 당시 가족들은 1년간 냉동 보관한 옥수수 가루를 섭취했다가 비극을 맞았다. 탄던츠는 사례 속 가족이 곰팡이가 생긴 나무젓가락을 계속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 음식을 통해 발암물질을 계속 섭취하다가 간암 발병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나무젓가락에 틈이 생기거나 갈라지면 곰팡이 등균 번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세척법과 지질에 따른 관리법도 안내했고, 뭐 대나무젓가락의 경우 윗면에 무늬가 있으므로 통째로 문지르지 말고 반드시 무늬를 따라 꼼꼼하게 씻어야 하고, 멜라민이나 플라스틱 젓가락은 열에 약해 잘 변형되기 때문에 뜨거운 국물 등에 담그지 않는 게 좋고, 스테인레스는 열에 강하고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제 결국에 나무젓가락에 아플라톡신이라는 것, 이름에서도 알수 있겠지만 톡신, 독소라는 뜻인데요. 이 아플라톡신이 젓가락에 묻어 있고 그걸 계속 사용하면서 일가족이 연쇄적으로 간암에 걸려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예전에 학생 때 저는 이 아플라톡신이 된장이나 메주를 만들 때도 오염될 수 있다고 배우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된장이나 메주 같은 전통 발효 음식이 몸에 좋다고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께 들으면서 다들 자라왔을 텐데, 아플라톡신 등에 오염되면 간암 등의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많이 놀랐었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아스퍼질러스라는 곰팡이균이 만드는 곰팡이 독소인데요. 종류로는 아플라톡신 B1, B2, G1, G2, M1, M2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B1이 가장 흔하고 강력한 독성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돌연변이나 발암, 기형 등을 유발해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특히 간에 치명적이고 간세포암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아플라톡신에 대한 허용 기준치를 정해놓고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식약처에서 꾸준히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을 조사해서 실제로도 이 파일을 여러분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네, 이런 파일이 있고요. 요걸 이렇게 다운받아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 얼마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 무시무시하지만, 보통 이 곰팡이균이 옥수수나 땅콩, 견과류, 곡류 등을 보관할 때 부적절하게 고온다습하게 보관하면서 오염되면 발생하므로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견과류 드시는 분들 요즘 많은데요. 견과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알고는 계시지만,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와 닿으면 쉽게 산패될 수 있으므로 공기를 쭉 빼고 지퍼백 같은 걸 이용해서 냉동 혹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무젓가락이나 나무 숟가락보다도 스테인레스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나무로 된 것을 사용할 때는 틈이 생기거나 갈라지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 반드시 신경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것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옆집 사는 의사 정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